모노쿠마가 말했었지. 우리가 빼앗긴 기억, 그거 관계된 어떤 일에 대해. 빼앗긴 기억과 관계된 것은 우리들끼리 살인하게 만든 동기지. 역시 기억하고 있던 건가? 뭐 그런 중요한 사실을 잊을 리 없지. 그야말로 우문이. 무리했던 점에 거듭해서 삼가 사과의 말을 올리지. 그러면 다시 질문인데, 그동안 내가 제시해온 동기가 각각 자신의 테마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으려나? 테마? 그래. 그걸 너희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마이저노의 최초 살인 때에 내가 제시한 동기는 어떤 테마였지? 최초의 살인 때 모노쿠마가 제시한 동기의 테마? 그때 모노쿠마는 우리에게 DVD를 배부했어. 내가 받은 DVD에는 내 가족이 나왔고, 마이저노가 받은 DVD에는 꿈을 공유하는 동료가 찍혔어. 최초의 살인 때 우리들에게 제시한 동기의 테마는 뭔가 삼각관계? 국제관계? 국제관계야. 이거 국제관계야. 그래, 그 아이돌 문제는 국제관계가 될 수도 있어. 인간관계. 이것이 최초의 살인 때 우리들에게 제시한 동기였을 거야. 딩동 딩동. 명답이야. 그때 내가 배부한 DVD에는 너희들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쳐버린 영상이 나왔었지. 예를 들면 가족이라거나, 예를 들면 친구라거나, 그것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으로 너희들의 여기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충동질해서 살육으로 발전시키는 동기였어. 그렇다고 쳐도 끔찍한 일을 했지. 잘도 말하네. 네가 한 주제에. 그래, 비난은 감수할 생각이야. 네, 아, 네, 그럼. 네. 아,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 너네. 아니, 너의 네. 반응이 너무 즐거워. 아, 정말. 네, 그럼 다음 퀴즈입니다. 저기 말이야, 두 번째인 오와다 때인데 그때 동기의 주제는 뭐였을까? 두 번째 살인 때, 그때 동기의 테마? 그때 우리들은 모노쿠마에게 이상한 편지를 받았어. 거기엔 내가 오줌을 싼 비밀이 적혀있었고, 이걸 추억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소거법으로 생각해보면 저거밖에 안 남아. 내가 그치, 어릴 때 오줌을 싼 추억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과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추억이지. 굉장히 많이 의심한다. 추억. 추억이지. 우와, 또 나의 기가 맞췄어. 그런 거야. 그 사건의 동기가 된 것은. 아, 제 눈 뽑아버리고 싶다. 너무 너무 역겹다 제 눈.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끄러운 추억이나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그것을 폭로당하기 싫었기 때문에 오와다의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언제까지 계속할 거야? 괜찮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럼 다음 퀴즈. 세 번째 살인 때 동기가 된 것은 자자 뭐였을까요? 세 번째 살인 때 동기의 테마는 그때 세레스가 사람을 죽인 이유는 사양의 성을 산다든가 세계의 꽃미남을 모은다든가. 세 번째 살인 때 욕망이겠죠. 그렇지. 근데 에노시마 계속 빗질하는 거야? 머리 계속 바뀌네. 그니까 저 앞에서 계속 머리를 막 욕망이란 거야? 디스트로이! 또 해냈네? 제 제노사이드하고 겹치네. 그래! 돈이야 돈! 세레스가 야마다나 이시마루를 죽인 건 돈 때문이라고! 즉 욕망이 세 번째 사건의 동기가 된 거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아까부터 같은 질문만 하고!
그러지 마. 다음이 마지막이니까. 약간 이레귤러한 오가미의 네 번째 살인. 거기서 내가 제시한 동기의 주제. 알겠어? 네 번째 살인 때 동기의 테마는 그때 오가미가 자신을 죽이게 된 계기는 모노쿠마가 그녀의 행위를 폭로한 것이야. 그렇다면 네 번째 살인 때 우리에게 제시한 동기의 테마는 배신이었겠죠? 그렇겠죠. 배신인 거야?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시 봐도 제가 오가미의 배신을 폭로한 탓에 사건이 일어났죠. 하지만 이것으로 내 문제 전부 정답입니다. 통쾌하네. 그게 어쨌다는 거냐? 지금의 질문에 어떤 의미가 있지? 오 쉣! 인간간! 치킨 리액션이 절로 나오네. 인간관계나 과거의 추억이나 욕망이나 배신이나 역시 동기의 단골이지. 왕도의 한복판 그야말로 사골이지. 하지만 물론 세계에 존재하는 동기는 이 네 가지만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동기는 세계의 온갖 곳에 무수히 존재하니라. 그것은 사람을 사륙에 몰아넣고 그리고 세계에 절망을 가져와. 나는 그것을 절망의 씨앗이라고 부르지. 절망의 씨앗? 네, 모노쿠마는 좋은데 난 싫어요. 나도 재미는 싫어. 좀 이게 사람이 이게 미친 나는 철학이 있어. 미쳐도 곱게 미쳐야 돼. 철학이 있는 미침을 좋아하는 거지. 저렇게 정말 미친 단순 건 싫어? 단순 무식하게 저렇게 미친 건 별로야. 생물의 물이나 공기나 생물이 물이나 공기나 식량으로 성장하듯이 절망의 씨앗도 어떤 것에 의해서 성장을 이룬다. 그래, 그것은 희망이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 자라나. 겉과 속, 하지만 종이 한 장 차이. 그것이 희망과 절망이다. 언제까지 시시한 연설을 할 거냐? 우리의 기억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갔냐? 이야기를 돌리려 하는 거냐? 이야기를 돌린다니 넘겨드릴 수 없네요. 저는 여러분의 기억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즉, 그 절망의 씨앗은 여러분의 기억과도 밀접하게 관계된 거죠. 어떻게 관계됐다는 거야? 저는 여러분에게서 기억을 앗아가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절망에 먹히기 위한 희망. 이지만 어째서 기억을 빼앗는 일이 희망을 주는 일이 되는 거야? 그것보다 애초에 희망은 주어지지 않았다고.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나가고 싶다 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희망을 주는 일과 다름없어요. 뭘 말하는 거냐? 너희들이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륙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기억을 빼앗은 것이니라.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억을 빼앗겨 우리가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 뿌뿌뿌 당첨! 반대로 기억이 있었다면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았다는 건가? 뭐야 그게? 어째서 기억이 있으면 나가기 싫어지는 건디? 뿌뿌뿌 곤란하네 곤란해하네. 하지만 아직 부족해. 더 곤란해하고 더 절망하지 않으면 모처럼 희망을 양식해서 여기까지 자란 절망입니까? 그런 이유로 돈을 단도질한 듯한 출혈 서비스 힌트를 가르쳐드릴까요? 뭐? 정말이야? 빨리 가르쳐줘!
그럼 백문이 보려 애견이라니까. 너네들에게 바깥 세계를 보여줄까? 바깥 세계? 그건 이 학교 밖을 말하는 거야? 역시 바깥에서 뭔가 일어났구나. 신경 쓰여? 역시 보고 싶어? 뿌뿌뿌, 나도 보고 싶은데. 너네들이 절망에 젖은 얼굴이. 와하하! 그러면 개장하겠습니다! 이곳이 바깥 세상이야! 이 학교 바깥 세상이야! 너네들이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 떠들던 바깥 세계의 전무라고! 아, 갖고 싶어. 갖고 싶어? 저거 있으면 저거 쓰고 캠 키고 방송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쓰고 캠 키고 방송 가능이지. 여름에 너 쪄죽을 거. 여름엔 안. 걱정되는 거 그쪽? 걱정되는 거 그쪽? 뭐? 위험해. 세계가 위험해. 그런 거. 무슨 말이야? 전혀 모르겠어. 이건 뭐냐? 무슨 영화겠지? 지금의 영상에 의미하는 것. 당신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 거야. 알고 있다고? 뭘 알고 있다는 거야? 그 어줍잖은 영상에 뭘? 여러분은 그것은 여러분의 빼앗긴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하세요. 열심히 생각하세요. 열심히 자신의 뇌세포를 믿어봐!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너희 뇌 나름이야! 기억이 안 난다는 변명은 없어? 왜냐면 이건 학급 재판이니까! 제 일정 며칠째 세보고 싶다. 아. 잠깐만요, 제노사이드의 기미. 왜 하가쿠렌 안 죽었을까? 아, 그게 궁금해? 하가쿠레가 제일 죽었으면 했는데. 나도. 그게 의문이야? 아, 더 먹었어. 빨리 개 꺼내와. 어디 가방에 있는 거 꺼내는 것처럼 말하네. 여기서 후추통 좀 가져와라. 어? 후추통. 후추통. 치유. 그러면 한 순간이 그냥. 치유. 이런 거 바로 나오겠지. 후추 뿌려 빨리. 내 동생은 재채기할 때 재채기라고 하면서 재채기하는데. 재채기. 재채기. 어쩌면 그녀라면 기억할지도. 누구야 그녀라니? 또 다른 한 사람의 후카와 제노사이드 쇼야. 뭐? 두 사람은 지식은 공유하지만 기억은 공유하지 않지. 과연 기억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한쪽의 인격이 잊고 있는 일도 다른 쪽의 인격이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 웃겨 후카와치. 그 녀석으로 변하라는 소리야? 싫어, 절대로! 그건 내 아이덴티티의 붕괴야! 후카와, 너만 믿는다. 야, 이게 반응이라고? 몸에서 직접 반응해주는데. 야, 0.5초도 안 걸린 것 같아. 마파크팸! 의외로 가정적인 사랑결합니다! 아이덴티티 의외로 간단하게 붕괴했네. 단도직입적으로 내 질문에 대답만 해라.
2차 영상에 관해서 넌 뭔가 짚이는 게 있나? 어? 저 영상이라니? 저 모니터에서 흐르는 영상이에요. 당신 누구야? 아, 흑막인데요. 어, 안녕하세요? 아, 저였나요? 애쓰니까 빨리 모니터 틀어! 아야야, 맞아! 아, 개 갖고 싶어, 진짜. 어때? 본 기억이 있어? 굳이 말한다면... 물론 알고 있지? 역하고 있구나! 물론이지! 역시 기억을 잃지 않은 거였네. 그럼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어? 나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거든. 그야 과묵한 타입이니까. 큰일이야. 전혀 설득력 없어. 그런 것보다 기억하고 있다는 대답. 저건 무엇인 거냐? 어머? 어떻게 된 거야, 백화님? 그 대참사를 까먹었어? 대참사? 어머, 큰일이야. 정말 잊어버렸네? 네 키스로 생각나게 해줄까? 됐으니까 대답해라. 밖에서 뭐가 일어난 거야? 아, 일어났다니.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나 할까? 인류 사상의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인데? 뭐? 어째서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냐? 왜냐? 다 그 사건 때문이니까. 뭐가?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이렇게라니... 이렇게 끝났다겠지? 끝났다? 아세히 얘기해라. 아는 걸 모두 말해라. 오우, 라죠, 달링?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이 일어난 건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었습니다. 그건 내 살인기도 새파랗게 된 사건인데. 그것은 인재라기보다는... 이제 천재라고 할 수준의 사건입니다. 그야말로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인 사건. 그 결과 세계는 순식간에... 저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니 잠깐 기다려.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안 말했잖아. 구체적으로 나는 모른다고. 실시간으로 본 것은 어두운 쪽이니까 그쪽에게 들어본 편이. 그 녀석에게 물어봐도 모르니까 일부러 너에게 묻는 거다. 벽회님의 기대에 못 미쳤어. 이건 비극이야. 자자, 사랑 싸움은 좋은데. 그런데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쯤에서 문제가 아니지 않나? 과정보다는 결과. 그 모든 것은 결과에 집약되는 것이다. 즉, 세계는 끝났다. 중요한 건 그것뿐이다. 끝났을 리 없다고. 세계라고. 괜찮아.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어차피 100년 지나면 모두 죽으니까 말이야. 세계의 끝 따위 대수롭지 않다. 하찮은 듯이 어이없군. 그럼 어이없는 말 한 김에 한 가지 더 어이없는 이야기를 가르쳐주지. 도가미의 마음의 지주이기도 하니 도가미 재벌에 대한 이야기다. 뭐라고? 예상대로 물고 늘어져 주네요. 지친 오엘이 케이크 뷔페를 물듯이 물고 늘어져 주는군요. 자자, 어떻게 생각해? 도가미 가문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 제법 하는군 인간! 대정답이다!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아, 질렸어! 이제 절망적으로 질렸다고! 이수단 저수단 다 써도 결국 같은 일의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도 정답이야! 역으로 참신하지 않노? 그래도 정신 나갔죠. 저의 실증도 정신 나갔죠. 그런 이유로 도가미 가문은 깨끗하게 모조리 사라지셨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 친족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의 사망을 확인했으니 토가미 가문은 멸망했다고 단언합니다. 웃기는 농담은 그만둬라. 그만두라니 명령조인가? 인간 따위가 천벌의 대행자인 내게? 당돌한 인간놈! 난 이미 초고격급 상속자도 아니다! 망할 리가 없다. 토가미 가문은 세계를 통치한 일족이다. 겁보다 이 세계 자체가 끝났다고! 게다가 1년 전에 말이야! 잠깐 기다려! 너의 말은 이상해! 내가 이상해? 너 이상해. 1년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 없어! 왜냐면 우리가 이 학교에 온 건 겨우 몇 주 전이야! 만약 1년 전에 세계가 끝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때까지 우리들이 살던 세계는 뭐였던 거야? 뿌뿌뿌, 너네들이 착각한 게 아니라? 착각? 왜냐면 아까부터 듣자니 1년 전에 사건이 일어난 것은 너네들의 입학 이전 같은 말투잖아. 당연하잖아.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얼마 전이야. 바로 얼마 전? 예, 너네들 사이에서는 2년 전의 일을 바로 요전이라고 하는구나. 어? 2년 전? 왜냐면 2년 전이잖아. 너네들이 키보가미네 학원에 입학한 것은. 뭐가? 뭐가 2년 전이라고? 무슨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말이야. 하지만 진실을 부정하는 건 아무도 못한다. 진실,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은 인과관계니까 이를 부정하는 건 신의 영역이지. 그런데 여기까지 힌트를 줬으면 이제 알겠죠? 제가 여러분의 어떤 기억을 빼앗았는지. 자, 대답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들의 전신 전력을 가지고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대답이라니... 이제 뭐가 뭔지... 그래도 대답할 수밖에 없어. 이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나. 우리들이 빼앗긴 기억, 에노시마 준코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들이 입학한 게 2년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2년 전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온 것이 최근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그 녀석이 우리에게서 빼앗은 기억이란... 너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들은 입학한 이후 2년간의 기억을 모두 잃은 것이 되는데. 아니 아니, 그건 아무리 그래도. 굿! 정답이야! 꽤 하는구나, 인간! 또 이 패턴? 2년간의 기억을 통째로? 그래! 너희들은 이 키보가미네 학원에서 이미 2년간의 학창시절을 보냈던 거다! 그리고 그것을 잊은 거다! 내가 학생 생활을 보냈다고? 그리고 그걸 전부 잊었다고? 그런 거 있을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그건 우리들의 소망이다. 있을 리 없길 바란다, 믿기 싫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들은 도달해야만 해. 가자! 논의 시작! 야, 이렇게 보니까 아직 안 쓴 증거물 꽤 많구나. 그러게. 노트 아니면 수첩인 것 같은데. 이거당! 받은 적이 있다! 사쿠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이 노트야. 뭐야? 이거 어째서 내 이름이 써있는겨? 이건 기숙사 2층의 로커룸에서 찾았는데 내용을 확인해줄래? 확인하고 뭐고, 난 그런 노트 따위 모르는디. 어라라? 무슨 일이야? 똑같다. 그런 정도가 아니오. 뭐야 이거, 완전히 내 글씨잖여. 어째서 이런 물건이?
난 이런 노트를 쓴 기억이. 그럼 설마 아가쿠레는 이 키보가미나 학원에서 수업을 받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을 잊고 있었을지도. 거짓말이여, 거짓말이라고. 못 믿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믿지 않으면 이 수첩이 설명이 안 돼. 어? 그건 누구의 수첩? 내 수첩이야. 여기에 쓰여있는 것도 틀림없이 내 글씨였어. 하지만 난 아무 기억도 안 나. 아까 그래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가 공백의 2년간. 뿌뿌뿌, 그런 증거까지 나오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 겁보다 절망적으로 컴컴한데? 수수께끼가 풀린 것 치고 삼각집 분위기인데? 겁보다 삼각집 따윈 가본 적도 없는데! 예스! 2년간의 학교 생활, 그곳엔 많은 청춘이 있었을걸? 즐거운 수업과 가슴 뛰는 학교 행사, 그곳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거나 했을 거 아니야? 게다가 마침 1년 전에는 매우 슬픈 사건도 있었지. 그래,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이야. 그리고 너희들의 눈앞에서 세계는 끝난 거야. 하지만 그런 절망도 통틀어 너희들은 모든 것을 잊은 거야. 모든 것을 잊은 후에 이 사륙학교 생활에 도전하고 있는 거야. 참고로 한 가지 더 가르쳐주지. 정확히 말하면 너희들이 기억을 잃어버린 것은, 아, 안 되겠네요. 질색이에요. 설명하는 것도 질려버렸어요. 에? 나는 이 세상에 질렸다. 누구나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원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평범한 것밖에 구하지 않아. 뭐랄까 절망적으로 지루한 세상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말이야, 어떤 의미에서 너희들에게 선망을 느끼고 있어. 이렇게 자극적인 절망에 몸을 맡기다니. 그러니까 다음은 너네들이 알아서 생각해! 난 설명이 질려버렸으니까! 생각하라니 무엇을? 즉, 여러분의 기억의 집합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거예요. 기억의 접합점? 그건 우리들이 기억을 잃은 순간 그때를 말하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때밖에 없지. 처음 현관에 들어간 직후 그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 기억을 잃고 일어났었지, 깨어났었지. 기억을 잃은 순간 그건 그때 이후엔 생각할 수 없어. 처음 현관홀에 와서 그곳에서 복도로 들어선 직후, 거기에서 묘한 감각에 휩싸여 의식을 잃었을 때. 대단해! 아직 데다프레임이 있었구나! 저기 어려운 건 모르겠지만 모두가 의식을 잃은 듯이 느낀 건 기억 상실에 의해 야기된 시간 감각의 이상 같은 건가? 뭐 그런 거 아닐까? 그 다음 내가 눈을 뜬 건 교실의 책상 위였어. 이건 현관홀에서 쓰러진 직후라고 생각했는데. 아하하, 직후는커녕 2년 후야. 그것을 직후라고 느끼고 있던 것은 그 사이의 기억이 통째로 빠진 탓? 2년이라는 세월의 기억이 말이야. 즉 너네들은, 네, 첫 대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자기소개나 하고 있던 것 같지만, 그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2년간을 함께 보낸 동급생이었다. 그것이 그 사진의 의미? 뿌뿌, 그런 거야. 즉, 너네들은 인연을 함께한 동료끼리 서로 죽이고 있었어. 게다가 방안 바깥 세상에나 나가기 위해서. 뿌뿌뿌, 지독한 이야기지. 세상 밖에 나가도 어쩔 수 없는데 말이야. 네가 그렇게 속인 거잖아.
저는 당신들을 사랑했습니다. 뭐? 이 학교 생활이 시작된 이후로 저는 당신들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모두를 위해 가르쳐줄게. 우리 초고교급 절망이 수립한 인류 절망화 계획에 대해서. 초고교급 절망의 인류 절망화 계획? 이야기는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년 전 모두가 입학했을 때네. 처음 1년간은 평화와 희망에 가득 찬 학교생활이었지. 평범하게 최악인 학교생활이었어. 모두는 그것을 만끽하면서 정말 청춘한 거야.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던 것은 처음 1년뿐. 왜냐면 여러분이 입학한 1년 후에 인간을 절망에 쳐넣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 그리고 평화로운 나날은 어이없이 끝났습니다. 물론 이 학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의 영향으로 기부가민의 학원의 학생들은 거의 전멸했습니다. 누구야? 어? 뭐가?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 그런 사건을 일으킨 초고교급 절망. 너와 이쿠사바 무쿠로 두 사람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것은 조직이야? 집단이야? 가족이야? 그렇군. 대답하자면 어느 것도 아니다. 뭐라고 할까? 더 관념적인 것이지. 절망은 전염되는 거야. 그건 현상의 종류와 비슷할지도 모르겠네. 누구나 절망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망한 세상의 모든 게 절망. 즉, 절망을 적으로 간주하면 너희들의 적은 세계 자체라는 것이니라. 의미를 모르겠어. 이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애초에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야기를 되돌려서 괴멸적 타격을 받은 기보가민의 학원이 그 속에서 너희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기보가민의 학원 제78기생인 너희들만. 그래서 거기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어. 잘 들어. 난 중요한 건 한 번밖에 말하지 않으니까. 놀랍게도 살아남은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기보가민의 학원의 쉘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기보가민의 학원의 쉘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두 번. 그럼 그 쉘터와 인물, 즉 여러분을 여기에 가둔 인물, 그것이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기보가민의 학원을 쉘터화하고 우리를 여기에 가둔 인물은 총리가 왜 나와? 총리? 정말 뜬금없다. 기보가민의 학원의 학원장일 거야. 학원장은 기보가민의 학원의 쉘터화해서 우리를 지키려고 한 거야.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절망적 사건으로부터. 그러니까 학원장은 우리에게 약속받은 거야. 이 학교에서 일생을 보낼지도 모른다라고. 기보가민의 학원의 학원장은 분명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지. 너희들 같은 차세대 희망만 살아남으면 세계는 몇 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가서 학원장은 당신들에게 그런 희망을 걸고 있었을까요? 우리 자신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동의했겠지. 여기서 평생 학교 생활에.
하지만 구슬 통원은 학원장의 최대 우선이기도 했던 거야. 뿌뿌뿌 웃기지? 학원장 주제에 몰랐어. 우리 초고교급 절망이 이미 학교 안에 존재했는데. 그리고 너희들을 지킬 목적이었던 쉘터와는 너네들이 절망에서 놓지 않기 위한 우리가 되어버렸어. 뿌뿌뿌 나로선 시간이 절약되는 큰 도움이었지만. 참고로 여기 창과 출입구를 봉쇄한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이었습니다. 학원장의 선도 아래 모두들 패트와 매트처럼 해버린 거죠. 패트와 매트. 그럼 우리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을 가둔 건가? 그리고 그것을 입고 마음대로 떠들고 있었지. 갇혔다 하니 뭐라니. 그리고 그 쉘터가 완료된 후는 나와 복구를 했자래. 뿌뿌뿌 사륙 학교 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야. 저와 무크로 언니는 빗대를 위해서 2년 전부터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사륙 학교 생활을 인류 절망화 계획의 클라이맥스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만의 절망적 사건에서 살아남는 것도 이 클라이맥스에 참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살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려뒀다는 거야? 어째서 그렇게까지 해서? 이건 그냥 사륙이 아니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잔당 사냥. 남은 모든 희망을 끝내기 위한 사륙이야. 무슨 의미야? 밖에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 희망을 버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무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 때문에 난 뿌뿌뿌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음악이 바깥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일. 그건 혹시 숨차다 쟤는. 하다 보면은. 전파 재킹. 전하고 킹만 있으면 뭔가 싶다. 뭔지 잘 모르겠어. 전킹 파제. 전킹 파제. 전파 재킹?